아, 지난번에 이어서 또 우승했는데 우승 소감? 일단은 파이널은 이제 좀 경쟁자는 적지만은 또 워낙 다 출중한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라 가지고 좀 솔직히 좀 기량을 다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마음 편히 뛰었던 것 같고요. 또 이렇게 좋은 성적이 있어가지고 더 기쁜 것 같아요. 압도적인 그 어떤 홈 관중들의 어떤 일방적인 응원 속에서 이제 했어요. 그걸 부담스럽진 않았어요? 솔직히 결승전 이제 멕시코 선수랑 경기를 하면서 응원을 많이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또 많이 또 해주셔가지고 되게 더 경기에서 매너를 좀 더 매너 있게 경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또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더 감사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. 네. 이미 뭐 점수로는 압도적인 올림픽 확정은 됐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번 파이널을 통해서 확정이 됐어요.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소감하고 앞으로 올림픽을 해서 어떤 준비를 할 건지. 파이널 전 경기까지는 되게 그냥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파이널을 준비하면서는 되게 웨이트 중점적으로 되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좋은 경기 결과가 있고 또 체력적인 면에서도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가지고 웨이트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챔버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적응이 많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지금 준비한 거를 더 계획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열심히 올림픽 때까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런던 올림픽 이후에 3년 동안 거의 쉬지도 않고 계속 대회 연속이고 훈련 연속이었어요.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점이 있거나 또 어떤 전환점? 일단은 프로 스포츠 종목일 경우에는 일단은 시즌과 비시즌이 있는데 일단 태권도 종목은 시즌 비시즌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없어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뭐 은퇴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열심히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렇게 짧은 휴식이 주어졌을 때 그때 충분히 쉬고 충분히 즐기면서 태권도 운동을 하면서 되게 지루하고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안 들 수 있도록 짧은 휴식 기간에 충분하게 즐기고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번 레이스 동안 계속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힘을 주셨는데 그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좀. 일단은 2015년도 아주 월드컵 경기가 남긴 했는데 일단은 개인전에서는 일단은 잘 마무리를 지은 것 같고요. 2015년이 아닌 여태까지 계속 꾸준히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올림픽 1년 안 남았지만은 올림픽 때까지도 계속 꾸준하게 응원해 주시면은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? 일단 팬분들께 모든 분들께 다 감사하지만은 또 그랑프리를 하는 동안에 또 선의의 경쟁을 펼쳐준 또 훈이 형이 또 있는데 또 이번 샵을 같이 뛰었는데 안타깝게 패배를 했는데 솔직히 마음이 되게 아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할 거예요. 근데 또 그런 마음을 또 감추고 또 저에게 또 진심 어린 또 응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올림픽에서 잘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. 고마운 형인 것 같아요. 네.